언니도 완전 반전이 있잖아 또. 그랬어? 어. 아이돌로서 좀 숨기고 있는 게 있을까? 숨기고 싶은? 숨기는 거? 나의 흥? 흥? 아니 미신 때문에 흥을 좀 숨기고 있는 거야. 왜 너무 공주님인데 가려질까봐. 아 미모가 가려질까봐. 아니 일관성이 있어도 좋다 진짜. 처음부터 끝까지. 미모가 가려질 정도로 흥바람을 가지고 있어? 그게 내가 작년에 이제 콘서트 하면서 트월킹을 했거든? 근데 내가 해석한 트월킹이 좀 다른 사람들 봤을 때 이제 지인들 봤을 때 좀 걱정스러웠나 봐. 그래서 다 하지 말라고 해가지고. 어 맞아. 나도 그거 하지 말라고 했던 거 같아. 아, 지인들이 하지 말라는 거야? 너네들이 하지 말라고 하면 진짜 안 할게. 트월킹? 왜냐면 근데 난 트월킹 워낙 많이 봐가지고 이게 남미 쪽에서 이게 엄청나게 화려한 춤이거든. 어. 오늘 확인을 해보고 내가 이제 6월 17일, 18일부터 투어를 시작하거든? 그때 그 트월킹을 할지 말지. 오케이, 오늘 트월킹이 괜찮으면 우리 형들 다 콘서트 갈게. 그래? 어, 진짜? 근데 별로면은 아무도 안 갈 거야. 웃으면 가야 된다? 웃으면 와야 돼? 그래, 한번 보자. 트월킹이 나는 뭐 뭔지 몰라가지고. 음악 주세요. 리듬 감각이 좋은데. 이 정도 괜찮아. 난 유연아 네가 막 오버하고 막 코믹스 줄 알았어. 미연이가 쑥스러워 하는 것 좀 하지 마. 이 정도를 누가 말려? 아티스트로 쑥스러워 하면 안 돼. 미연이가 자신감 있으면 그게 예술이 되는 거야. 모르겠어. 약간 나 내 트월킹 이런 말은 처음이야. 너무 감동이야. 오히려 그 쑥스러움까지 포함시켜야 완성인 것 같아. 아니 전문가가 봤을 때 조언이 댄스가? 어떤데요? 어. 트월킹 원래 트워킹이 되게 야한 춤인데 미연이가 하니까 좀 귀여워. 귀여웠어? 귀여워. 나 섹시하고 싶은데? 근데 왜 조언이 형이 트월킹의 전문가야? 어? 아, 나 조원이 형이랑 그냥 얘기하면 없어 보이잖아. 본부장이라서 가자니까. 아니, 그 전문가가 보기엔 이러니까 진짜 전문가처럼 얘기하는 것도. 정확하게. 왔잖아. 아니 나는 다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자신감이 없는 건데 다 괜찮다고 하면은 근데 자신 있게 하는 오히려 그 토킹 자체가 그냥 오리지널 토킹 아니고 그냥 이제 미연이 같은 그런 진짜 전문가 같다. 제가 괜히 소개한 거 아니야. 본인만의 스타일. 너 하고 싶은 대로 해. 아니 근데 장훈이네 트럭킹 원하나? 트럭킹. 너 뭐 골로킹이 잘하잖아. 골로킹 약간 전문가. 호동아, 트럭킹이 아니고 트월킹을. 아, 그냥 킹을, 나 킹이잖아. 이리 한번 흔들어 봐. 형이 한번 이거 해. 내가 한번 하지, 나도. 엉덩이가 뜨거워. 우리 의견은 하든 말든 상관없다. 그냥 하고 싶은 거 해. 하고 싶은 대로 해라. 공연은 다 가겠네. 그렇지. 공연은 어디서 하는데 다 간다는 거야? 우리 아 미안하다 진짜 가고 싶었는데 우리가 그때 베트남으로 응 베트남 가는 거아 진짜 가고 싶었는데 그지 우리가 주말에 오유 수학여행 가 그래 어 공항을 한 커피차 하나 보내줘 그래 아니 뭐 사갈까 베트남에서 어뭐뭐 사갈까 베트남 커피 아 베트남 커피 어 베트남 커피 유명하지